땡기고. 줄을 넘기며 받으며 단단히 여미면 어느새 산뜻하게 갈아입는 초가. 봄맞이 초가 지붕 새옷 갈아입던 날 지금 만나보실래요? 화사한 꽃들이 피어나는 계절, 바야흐로 봄, 봄입니다. 채 봄이 무르익기 전 제주에서는 꼭 맞춰야 할 일이 있는데요. 바로 초가 지붕 단장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작업 준비가 한창인데요. 근데 예전과 달리 뭔가 장비가 많은데요. 개인 장비에 중장비까지. 아무래도 지붕 위를 오고 가는 일이다 보니 안전이 중요하겠죠. 요즘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전부 다 안전줄하고 하이버라든가 이런 걸 안전장구를 일체 전부 다 갖추고 최우선이 안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붕을 세단장할 풀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제주에서는 새라고 불리는 풀입니다. 가을녘에 잘 베어서 말려두었다가 초가 지붕을 이을 때 쓰곤 했습니다. 집집마다 이제는 요게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는 전문적으로 그 업자들이 요거를 또 옛날 가정집 하듯이 업자들이 다 재배를 합니다. 우리 어릴 때는 요게 30단을 한 발이라고 하는데 30단 한 발에 몇천 원밖에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15만 원, 16만 원 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 분들은 아마 어린 시절 초가를 잇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풀을 베어 말리고 집단을 쌓아 보관하기도 했죠. 이젠 아득한 옛 이야기가 됐네요. 헌집다오 새집 줄게. 우선 낡은 헌 지붕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이렇게 윤이 나는 새 풀을 깔아줍니다. 예전엔 온 마을 사람들이 서로 도와가며 순으름으로 함께 작업을 했죠. 동네 어르신들 모셔다가 그때는 그 보수가 없고 일당이 없고 그자 동네 분들에 탁주 한 잔씩 두고 마지못하면 담배 한 갑 주어가지고 요추룩 지붕이 그때는 다 작업을 했어요. 동네 분들이 처음 일을 하시는 분은 우선 잡일이라고 요 청소하고 그다음 새 지붕에 올리고 이렇게 하다가 익숙하면 요 줄 매고 줄 매다 보면 조금 익숙하면 지붕 위에 올라가지고 새를 깔면서 차츰차츰 한꺼번에 익숙지 않고 차츰차츰 깔면서 그쪽에 전수 뭐 되는 거죠. 아이고 배우는 데는 자기가 요령이 저 얼마나 배울 그 의지가 있으면은 빨리 배우시는 분도 있고 의지가 없으신 분은 조금 늦는 분도 있고. 청소부터 새를 깔고 처마를 깔끔하게 단장하는 일까지 저마다의 분업이 확실했던 시절이네요. 하지만 초가가 거의 남아있지 않는 요즘, 이제 이 풍경마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쉽기만 합니다. 저희 밑으로는 지금 여기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합니다. 수익이 맞아야 뵙죠. 수입이 안 맞으니까 배울 사람이 잘 없어요. 지붕에 새풀을 깔고 나면 이제 지붕을 엮을 차례입니다. 역시 새를 이용해서 엮은 집줄을 격자식으로 묶어줍니다. 온 가족이 모여 호랭이로 집줄 엮던 기억 나시나요? 한 사람이 새를 잡고 또 한 사람은 호랭이를 잡고 돌려주면 되는데요. 호흡이 척척 맞아야 고르고 단단한 집줄이 완성됩니다. 호랭이 돌리던 풍경. 아련하게 느껴지네요. 집줄 엮는 것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좌우에서 서로 신호를 보내며 호흡을 맞추는데요. 끝은 이렇게 처마에 단단하게 묶어줍니다. 두 줄, 옆으로 두 줄 그렇게 해가지고 묶는 방식도 두 줄 묶고 그 다음은 조금 더 지붕을 이은 다음에는 세 줄씩.
제주의 세찬 바람에도 날아가지 않으려면 속은 꽉 채우고 집줄은 단단하게 엮어야겠죠. 두 줄 해서 안 하면 여기 이쪽에 거는 벗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파묻혀요. 집줄이 이 황모에다가 파묻혀가지고 이것도 두 줄, 세 줄 그렇게 이것도 공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꼼꼼히 엮어야 겨울은 따뜻하고 여름은 시원하게 날 수 있을 겁니다. 제일 초가지면 저 모로에서 피가 많이 새라요. 그러니까 저 모로를 잘 새 좋은 걸로 해가지고 잘 깔아야 피가 달고 이렇게 합니다. 추운 날부터 날이 풀리는 이른 봄까지 부지런히 초가지붕을 잇다 보면 어느새 화사한 봄날입니다. 이제 얼추 마무리가 된 것 같죠? 어머나, 곱기도 해라. 단장한 초가를 보고 있으니 마음도 화사해집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초가집도 이제 다 완성이 되고 하여튼 저 올해는 곡식이 만발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 맑은 하늘과 노란 유채꽃이 어우러진 초가. 지붕을 단장하고 나면 마음이 부자가 된 것처럼 넉넉해지고 올해 또 힘차게 살아갈 기운을 얻곤 했습니다. 이웃하며 도란도란 어깨지어 있는 초가 지붕들. 그 옛날 정겨운 이야기가 들려오는 듯하네요. 초가집 보면은 아버지 생각이 나. 아버지가 나 어렸을 때 이거 초가집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직접 하시던 걸 내가 봤었거든. 네, 아버님 직접 엮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담에도 이렇게 집으로 육 엮어서 이렇게 하고 그러신 거 많이 하셨어요. 거기 전라도 있는 거하고 여기는 좀 다른가요? 모양이? 네, 달라요. 전라도는 좀 약간 높고 생운한데 여기는 약간 둥그스럽네요. 이 바람 때문인지 이렇게 둥그스러운 것 같아요. 깔끔하고 뭔가 네, 훨씬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부지런한 손길로 초가 지붕을 잇고 나면 드디어 우리 곁에 온 봄을 만납니다. 초가 지붕처럼 우리 몸과 마음도 새롭게 단장할 시간. 올해도 다들 힘차게 걸어가 봐요.